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3월 3일 1회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어제 금요 경마, 이제 토요 경마 끝났고 1회 경마인데요. 어제 금요 경마에선 싹쓸이 뭐 450배짜리 3상까지 걸려들었고 싹쓸이를 했는데, 자, 오늘 토요일 경마가, 야, 이게 뭐, 조철이 실력이 없는 건지, 너무 어렵게 흘려간 건지, 아무튼, 삼경주에 A급 한방 시원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5번 자이언트 해물 대가리로, 아, 10번이죠. 비카나르마. 10번 비카나르마를 대가리로 한놈 꺾고 찍어 먹는다. 대길이가 4번 드림카드였어요. 완전히 꺾었죠? 대길이 꺾고. 5번 자이언트엠이었습니다. 10번 5번. 준배당. 복승식은 4배까지 내려갔고요. 상승식이 뒤집혔어요. 9.5배인데, 뭐, 4배짜리. 배당은 별로 없었지만, 대길이 꺾고 한방 찍어 먹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 이경주 곧바로 A급 승부가 들어갔죠. 달러 박스 놓고 들어갔는데요. 이게 몇 배가 나왔더라. 제주 이경주. 나중에 배당이 많이 떨어졌죠. 4번, 10번. 8.5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4번, 10번, 7번 삼복이 7.2배였고요. 4번 성진보배를 쌍복 대가리 달러박스로 놨죠. 쌍승식은 16.5배 배당 좋았습니다. 16.5배짜리하고 삼복 7.2배짜리 연타로 A급 승부 붙여먹었고요. 이 다음에 서울 7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2번 마 마이칸이 대가리로 팔리지만 제가 달러박스 노리는 놈 하나 있다 그랬죠. 대길이 팔렸던 1번 마 달맞이도 아니었고 바로 3번 희망이었죠. 3번 희망이. 1번, 2번이 다 부러지면서 10번 원더풀 퍼지, 3번, 10번, 거기에 1번 달맞이까지 35.0배, 삼복승이 40.3배. 자, 메인 승부 배당으로 한방 걸어냈습니다. 자, 근데 요거 하나 또 아쉬움이 좀 남았던 게 과천 육경주였어요. 육경주 승부처는 아니었지만 요것도 상한가 한방 갈 수가 있었는데, 아쉽게 1-3착 2-3착으로 밀리면서 삼복승만 먹었는데 20배짜리 한방으로 때렸는데, 9번 강서부위를 대가리 놓고 10번마 탐나 태강 최강자 2번 굿선봉 10번 2번이 대길이로 팔려나갔죠. 두 놈이 다 꺾어졌어요. 9번 강서부위 놓고 8번 배달이 쾌검의 선행. 9번 8번이 원틀이었습니다. 이김이 다 왔는 줄 알았는데. 야, 그 7번 학산마초가 날라들어오면서 우리 막고를 깼습니다. 아무튼 뭐 잘 타고 들어온 건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삼복승만 25배 아쉬움을 달랬는데, 그리고 뭐 구경주의 9번 6번 4.5배 받치기였고요. 뭐 맞추기는 했는데 영 나머지가 꾸리꾸리 해갖고 별로 이렇게 자랑할 만한 꼴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A급 한방 때린 거, 메인 승부 배당으로 좀 복삼복 건진 거, 쌍복삼복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뭐 별로 돈도 안 되는 배당이죠. 뭐 제주 이경주 A급도 그런대로 복삼복 뭐 쌍승으로 배당이 좋았기 때문에 요것까지 좀 괜찮았나 봅니다. 자, 아무튼 토요 경마가 이렇게 끝났고요. 자, 금요일날 다 때려 먹었고 오늘 토요 경마는 금요일만큼 많이 기대하고 들어오셨는데 우리 회원님들이 기대 충족이 되질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요 경마 편성이 좋기 때문에 토요 경마보다는 좀 혼전도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찍어먹기도 있고 달라박스도 있고 잘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과천이 3-6-8-10-11, 부산이 2-3-4 연타 스트레이트입니다. 자, 그중에 과천 메인 승부가 6경주, 10경주, 11경주고요 부산은 3경주와 4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어제 방송 끝나고 많이들 입금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도 한 번 더 하루 전에 입금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요 경마 문자 신청하실 분들은, 자, 오늘 요 방송 끝나고 저녁 늦게라도 새벽에도 괜찮으니까요. 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아, 요즘 구독자가 좀 뜸한데요. 더딘데 이제 12,000명 몇 명 안 남았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제가 그 인천 연수지점에서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차가 좀 많이 막혀요, 오는 시간에. 자,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과천 3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 레이팅 35점이고요. 업비스탑 마필들 접전인데, 그 중에 5번 마, 모모케이라는 마필이, 5번 모모케이. 직전경주 늦취의 아쉬움을 좀 남겼던 마필이 5번 마, 모모케이입니다. 자, 유승환이, 뭐 추임마는 그런대로 타내니까요. 얘는 선행 가도 되고요. 전전경주는 선행으로 갔다 쐈죠. 근데 얘는 추입도 되는 놈입니다. 직전에 좀 늦추입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5번마 모모케이, 출발이 좋으면 그냥 선행 가고 나가도 되고요. 따라와도 되는 5번마 모모케이를 대가리로 놓고 갑니다. 자, 5번마 모모케이를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가 들어가는 그런 경주인데요. 배당판이 의외로 후차권이 이놈저놈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아나짜리도 하나 보이고요. 불안한 대끼리도 하나 보이고, 자, 불안한 대끼리, 준대끼리는 또 꺾어내야죠. 조철에 찍어 먹기는 깔끔합니다. 괜히 구멍수 너덜너덜 가지 않고. 자, 5번 모모케이를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싹 잡아 꽂고 깔끔하게 찍어 먹기가 들어가는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일요. 첫 승부니만큼 주력 한 방짜리는 지금 메이드가 된 것 같아요. 한 방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 방 찍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오늘 두 번째 승부인데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 4군이고요. 17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 자, 이번 경주 예측권 20장 상한깜방 때리는 경주입니다. 4군 1700.
자, 직전에 우리가 놓고 때렸던 7번. 블랙벨트죠. 선행으로 냅다 한 바퀴 갔다 조전했습니다. 근데 얘 뭐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얘도 따라가도 되는 7번마 블랙벨트는 대가리로 인정을 하는데, 자,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제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메인. 자, 과연 무슨 사연이 있길래 메인인가? 딱 대끼리까지 팔리는 한 놈을 완전히 꺾어내면 이거는 무조건 메인 승부로 한번 때려야 되겠다. 뭐 큰 배당은 아니지만은요. 첫 번째 메인 20장. 자, 요거 제대로 한번 코 한번 걸어보자고요. 7번마 블랙벨트는 대가리라 그랬어요. 자, 1번 네기레킨, 2번 바이킹이 뜨고, 4번 퍼지킨, 10번 아르고, 11번 매니원더풀. 자, 요 두 마리가 왔다 갔다 네가 됐길 내가 됐길 하고 있죠. 뭐 비슷하게 아마 팔릴 것 같습니다. 아르고 무적은 승운전 맞았고 문세영의 마이너스 2kg. 자, 11번 매니 원더풀은 직전에 때리고 날라와 가지고 직전에 많이 바람도 불었었죠. 2.5가 늘어서 57kg가 돼버렸고, 자, 둘 중에 한 놈을 꺾고 때리면 승부 되겠죠. 큰 배당은 아니지만 7번 블랙 벨트를 놓고 한 방으로 힘줘가지고, 자, 조철의 메인 한 방은 파괴력이 있죠. 현장에서 배당이 좀 떨어질지언정 믿고 때리는 메인 한방 시원하게 육경주 멋지게 갖다 상한가 한방 꽂아낼 테니까, 자, 육경주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 8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요, 때리고 받치기 두 방, 아니면 단방,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마 걸작 최강입니다. 걸작 최강. 문세영 기수가 또 고삐를 잡고 있는데, 자, 최근 2착, 2착, 레이팅이 꽉 차 있습니다. 레이팅 48점. 이제 3군으로 올라가야죠. 자, 4번 걸작 최강은 선취입이 자유롭습니다. 전전 경주는 앞선으로 빼고 나갔고, 직전 경주는 따라 올라왔고, 자, 4번 걸작 최강을 놓고 단통 아니면 때리고 받치기 딱 두 방인데요. 요거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인데 두놈 땡땡 오랜만에 두놈 땡땡 단통으로 현장에서 앵간한 문제가 단통으로 한방 날리겠습니다. 많아봐야 사놓고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이면 정리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들 싹 잡아꺾고, 자, 두 번째 두놈 땡땡 승부처. 자,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두놈땡땡으로 큰 배당은 아니지만 깔끔하게 예측권 때려가지고 한번 드셔보자고요. 자, 8경주였고요. 이제 메인 승부 두 개 남았습니다. 후반부 10경주와 11경주 요거 두 개 다 때려 먹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혼합 3군 1800 레이팅 65점 혼전입니다. 배당판에는 2번 구대피, 4번 이다나은인데 4번 이다나은이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이다나은의 최근 조시가 아주 좋았죠. 2연속 입상인데요. 그죠? 직전 경주 1600, 인기 7이었습니다. 승군전에. 감량 2점도 좀 받았고. 자, 요번 경주는 우승을 했음에도 부담 중량 그대로예요. 자, 이다나은이 대가리가 팔리는데, 이 기수가 누굽니까? 인기 1위만 타면 징글징글하게 연병질 삽질을 하는 잿떨입니다. 잿떨이. 송잿떨이. 자, 오늘도 또 송잿떨이가 금요일날 삽질 한두 번 했었죠. 인기 1, 2위 가지고. 자, 4번 이다나은을 뒤로 돌리고 들어갑니다. 이다나은을 뒤로 돌리고 오늘 메인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2번 마 굿 해피 대안으로 또 팔리고 있는 마필이죠. 좋아요. 자, 문세영 기수인데요. 직전 경주도 준대끼리 인기 3인가 팔렸는데 너무 바닥에서 늦게 올라와가지고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자, 요번에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다시 한번 1800이기 때문에 굿 해피 노려봐야 되는데, 자, 결론은 역상복으로 노리는 달러박스를 놓고 들어갑니다. 현장에서 아예 역상복까지 노리면서 일단 굿 해피에 완장으로 때리고 4번 이다나운 뭐 받치고 가야죠. 아나짜리 한 마리 더까지 붙여가지고. 자, 10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시원하게 한번 까고 올 테니까 꼭 기억하시고. 자, 10경주에 상한가 한번 때린다 기억하시고요. 4번 이다나은이 불안하다. 자, 요걸 메모를 해 놓으시고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휘날레 3월 첫 주 경마 마지막을 장식을 할 마지막 11경주입니다. 자, 2등급 1200 레이팅 80점인데요. 자, 제가 요 위에다가 요배통 공백이 있는 1번마 어서 말을 해. 제가 그걸 왜 써놨겠습니까? 뭐 현장에서 대가리가 팔리니까 제가 써놨겠죠. 그죠? 문세영이고. 자, 오늘 세 번째 마무리샷. 세 번째 메인. 벤츠 한대 가자. 벤츠 한대 가자. 두 마리 필요 없습니다. 자, 요배통 병력이 있다. 요배통. 요배통 뭔지 아시죠? 어떤 분은, 생식기간에 오줌 드타가 뭐한 걸로 알고 계시는
그런 분도 계세요. 경마 신입 사원들이죠. 신입으로 들어오신 분들. 허리가 아픈 거죠, 허리. 말들은 요배통이라고 그럽니다. 자, 요배통 병력이 있어가지고 공백이 좀 있고 얘는 근육통도 좀 자주 오는 애예요. 근육통. 이 다리 근육통도 좀 뒷다리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잔병치레 하는 1번마 어서마르레가 공백이 있음에도 문생이 같아서 또 대가리가 팔립니다. 붙어야죠. 자, 마지막 메인 승부. 자, 1번 어서마르레도 있지만은요. 야, 요거는 또 하나 재밌는 마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완장으로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배당을 한번 좀 보시자고요. 아주 큰 고배당은 아닌데 한 20, 30배짜리 정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메인. 마지막 1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11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이제 오늘 부산경마는 2, 3, 4경주라고 그랬죠. 2, 3, 4경주. 중간에 연타로 때리고 들어갑니다. 부산경마 어제 금요경마에서 죽여줬는데 오늘 일요경마에서도 한번 연타로 한번 좋게 때려 보겠습니다.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요 방송 끝나면 입금하고 문자 신청 입금자 성함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부산 이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600 별정의 이형이고요. 자 제가 요 위에 달라박 승부인데 17전 빵승 2착도 빵 3착도 빵 17번 뛰는데 3착도 한번 없습니다. 자 바로 7번마 클라우드 러브인데요. 7번 클라우드 러브. 야 이게 땡큐하게 서승훈이가 기승을 했다고 인기 대가리가 팔립니다.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가 들어갑니다. 7번 클라우드 러브 황당하다. 얘가 인기 1위가 갑니다. 서승훈이가 안 졌다 그래서 대가리가 팔리는 것 같은데 세게 안 봅니다. 와봐야 후착이고 주력으로도 별로 못마땅한 방어권으로 가져갈 수 있는 7번마 클라우드 러브를 뒤로 돌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부산 달러박스 승부 때리고 들어갑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 3경주와 4경주인데요. 혼전 달러박스 드립니다. 자 부산 3경주 메인인데요.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완전히 혼전입니다. 완전히 혼전. 조철은 이런 경주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죠. 그런데 노리는 마필이 나오면 승부가 들어간다. 적중하면 무조건 한 살이 한 보댕이 하는 거니까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20장인데 이건 뭐 일일이 마필 설명들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뭐 1번부터 11번까지 안 팔리는 마필이 없어요. 다 팔려요 다. 한두 마리 빼고는 전부 팔리는 혼전입니다. 그 중에 뭐 이 3번 핫플렉스 같은 게 대가리인데 이런 거 세게 안 봅니다.
핫플래스 같은 거 세게 안 보고 경주거리 1,400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 한놈 놓고 이거는 배당입니다. 배당. 뭐 인기도에 상관없이 배당 세 방으로 때리고 들어갑니다. 자, 메인 20장 부산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였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연타로 4경주 들어갑니다. 자,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자, 요번 경주는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자, 소승훈이로 안장을 바꾸는 10번마 코인으로. 요거는 교철하고 사대가 좀 잘 맞는 마필이죠. 넣고 빼고를 잘 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제가. 자, 10번마 코인으로.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 놓고 간다. 은근히 혼전성 접전으로 팔리기 때문에 평균 배당이 좀 꽤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요. 두 번째 메인. 이건 뭐 딱 걸렸습니다. 예측권 20장 찍어 먹긴데요. 자, 10번마 코인으로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정리하고 완장으로 한방 짭짤한 배당 나오는 놈을 한방 노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두 마리 받치면서 요거는 예측권 20장 충분히 승부를 한번 볼만하다. 자, 요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부산 4경주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승부 시원하게 한방 매진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4경주까지 여러분들 승부처 한번 같이 해봤고요. 조철의 메인 승부, A급 승부 한방 걸리면 상황이 나는 겁니다. 하루에 한두 개만 적중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자, 그런 예상으로 여러분들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뭐 금요일날 싹쓸이 했던 거 잊어먹고요. 오늘 토요일날 찌부둥 했던 거 몇 개 찍어 먹긴 했습니다만은 금요일날 먹은 거에 비해서 못 먹었기 때문에 찌부둥하죠. 자, 오늘 일요일 경마에서 또 시원하게 한방 가르쳐 보겠습니다.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기대들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천 368-10-11 부산은 234. 자, 메인 승부가 과천이 6경주, 10경주, 11경주, 부산은 3경주, 4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